자, 이번 동영상은요, 한달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팁스 코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을 상장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재단의 대표 차관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한달 넘게 지금 설계가 되고 기획이 됐던 레이어2 프로젝트가 일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홈 페이지부터 먼저 일단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채굴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채굴 순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채굴 순위가 지금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수시로 바뀌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레벨업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팁스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팁스 웹3 플랫폼입니다. 자, 곧 마무리 예정이다라고 제가 5일 전에도 포스트를 썼죠. 자, 팁스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 증대를 위한 레이어 3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가,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이미 다 가동이 됐고요. 지금 이제 레이어 3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 레이어 2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팁스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K 다이아몬드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을 내가 10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팁스 코인을 지금 무료로 지금 채굴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스트 하나당 그리고 사진 한장 올리는 것도 다 포스트죠. 포스트당 한 주씩 채굴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인데 이게 이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끝나면 하루 채굴량이 딱 정해집니다. 100주면 100주, 50주면 50주 이렇게. 그러니까 무료 회원들 채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개 아니면 50개 이렇게 한도가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반감기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무료 채굴을 100주를 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일주일 후에 99주, 그 다음에 2주일 후에 뭐 98주. 뭐 이러다가 갑자기 하루 포스트가 50개로 팍 줄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루 채굴량이 제한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스 코인을 더 빨리 채굴하기 위해서, 더 쉽게 채굴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 2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거든요. 자,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분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팁스 코인을 더 쉽게,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 포스 방식에서 포우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만 있어봐. 아무튼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그 채굴 지분 증명 방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는 10만 원서부터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10만 원이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레벨업이 다 끝나면 달러로 아마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 원화로 따지면 10만 원. 그리고 이제 10만 원 지금 무료 테스트, 그러니까 무료 채굴하는데
10만원을 여러분들이 나는 코인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추구하기 위해서 10만원을 K다이아몬드 코인을,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내가 10만원을 들여서,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시장가로 사시는 거죠. 빨리 채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은 K다이아몬드 코인을 홀딩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지 팁스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을 10만원어치든 100만원어치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채굴을 해야 되니까, 빨리 채굴을 해야 되니까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거죠. 시장가로 긁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팁스 코인 채굴 지분이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K다이아몬드 코인은 10만 원어치를 샀으니 레벨업을 해달라라고 여기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만 원어치를 샀는지 뭐 100만 원어치를 샀는지 그거를 저희가 금액이 중요한 거지 수량, K다이아몬드 코인을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만 원어치든 100만 원어치든 시장가로 확 긁어버려서 빨리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 원어치다 그러면은 포스트당 2주, 그 다음에 100만 원어치다,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이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의 재단에다가 그 지갑 주소로 전송을 시키는 거죠. 전송을 시키고 전송시킨 그 입금 자료를, 출금 자료를 아까제 그 포스트에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이 재단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레벨업을 시켜드립니다. 자, 100만원. 자, 그러면 100만원어치를 넣었다 그러면 포스트당 11주를 채굴하는 거예요. 포스트당 11주. 그래서 뭐 100주다 그러면은 뭐 1000주가 하루에 채굴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대로 전부 다 이제 반감기가 적용이 되면 코인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거기 제가 지금 본문의 내용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 티스 플랫폼은 국제적인 플랫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지금 유튜브로 알려지고 있지만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가 해외 거래소 이 팁스 코인이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2명이 가입을 해줬어요. 12명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유튜브에 그리고 이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서를 보고 유튜브를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타고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지금 하나씩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조금 아까 그 외국인이 포스트를 썼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팁스 플랫폼이 세계화를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포스트를 썼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팁스 플랫폼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리가 잡게 될 것이고요. 훗날 상장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외국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니까 그러면 아마 이 팁스 플랫폼이 아마 무진장 회원들이 급증을 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거든요. 웹3 플랫폼의 대장주가 저는 대장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웹3 플랫폼의 대장주가 되는 게 목표니까. 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 그리고 네이버 카페, 유튜브 뭐 백날 여러분들이 가서 자료 올려줘봐야 돈 10원 하나 안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진 한장한장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NFT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레이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지식 하나하나,
이게 이 웹3 플랫폼, 이 팁스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남이 무단으로 도용하고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이 지금 전부 다 NFT화로 하지 않는데 이 팁스 플랫폼에서 지금 그걸 NFT화로 하는 플랫폼이 바로 팁스다. 자, 그래서 훗날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 자, 외국인들도 아까제 12명이 들어왔지만 지금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백날 사진 올리고 별의별 짓다 해봐야 돈 10원 하나 안 내주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인 웹3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웹3 플랫폼이 이 훗날 이 100대 기업에서 이 웹3를 하지 않으면 절대 100대 기업에 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웹3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이 웹3 플랫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66조를 매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웹3로 다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웹3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대형 글로벌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돈을 못 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 팁스 웹3 플랫폼 이제 2가 지금 마무리가 다 끝났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업데이트 과정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벨 정보는 이거는 그냥 이것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테스트가 다 끝나면은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전부 다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인을 보내주게 될 겁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팁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레벨 3, 이 레벨 3가 이제 오픈되잖아요. 레벨 3가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채굴권 줄때 들어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시간이 없을 겁니다.